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에서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등심원사 문혁입니다. 제대로 지쳐버리면 속기 피해 상처 상처 지나가는 추억에 빗어져 죄처럼 고개 숙 첫 방을 보고 제가 전화를 하고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울면서 뭐 저는 잘 됐다고 축하를 해주고 준수는 저한테 너도 빨리 데리면서 꼭 미래에 만나자 얘기하면서 시험을 아직 모르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데뷔를 할 수 있었던 또 저의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개성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일단은 이 냄새는 은영이 냄새구나. 아 다른 멤버들 다 공감해요? 멤버들? 멤버들? 다른 멤버들? 네. 다른 멤버들 다 공감해요? 아 공감하죠. 이거 신동 씨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은혁이 발냄새는 왜 일반 발냄새가 아닌 된장 냄새가 날까? 된장이랑 발냄 무슨 관계예요? 진짜 신기해요. 아 그래요? 왜 발에서 된장 냄새가 나는지? 자, 기억하세요. 우와. 기억하세요. 잊을 수 없어요, 이건. 한방에 발냄새 많은 사람들이 겨드랑이 냄새가 같이 나게 되네. 골고루, 자. 그래, 거리 맡아. 아니, 뭐, 그렇진 않죠. 아, 형을 누구 쪽으로 은혁이 보내고 그래. 아이고. 아니, 근데 지난번에 같이 촬영할 때부터 왼쪽 겨드랑이 생각보다 냄새 안 나던데. 예, 네, 아, 오른쪽은 잘 몰라요, 오른쪽. 오른쪽이요. 아, 오른쪽이요. 자, 바닥을 맡아야지, 바닥을. 은혁이. 은혁이. 은혁이에요, 은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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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네, 은혁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번이 아닌데? 아니요. 5번이 아닌데. 5번이요? 제 문제가 은혁이에요. 예. 저희 제 휴대전화 누가 만지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액정도 항상 제가 닦아요, 맨날. 핸드폰하고 안경 닦기. 뭐, 제가 주머니에 있어요. 최신형이에요, 최신형? 제가 맨날 가지고 다녀요. 깔끔이다. 언제든지 달려갈게.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좋아. 은혁 씨, 예. 어우 쇼킹한데요. 평소에 야동을 이렇게 많이 보시. 야동을 좋아해, 야동. 슈퍼주니어가 야동을 본다고요? 슈퍼주니어 말고 은혁 씨가 야동을 보죠. 할 말이 많아요. 이게 저희가 최하정 누님께서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질문이 들어와서 야동을 가장 많이 보는 멤버 했는데 멤버들이 저를 찍었더라고요. 그 뒤에 방송에 나가고 기사가 난 거예요. 뭐 휴즈 은혁은 야동 매니아 뭐 이렇게 기사가 난 거. 커플들이 성인 영화를 이제 보러 가면 네?
네. 난 몰라야지. 중상 때 끊었어요. 은혁 씨. 네. 그렇다면 은혁 씨는 데뷔 전후 전후로 해서 야한 동영상을 본인의 BMP에 BMP에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오! 10 올라갔어? 가지고 다닌 적이 있다! 10 올라갔어! 28! BMP 그 자수면에다가 뭘 담당했어? 그걸 보고 저희 엄마 진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엄마가 전화가 와서 은효가 엄마 너 그렇게 가르쳤니? 이렇게 아 진짜로 120! 말씀해 주시죠. 대답 듣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선생님 보러 가면 네. 누구랑? 누구랑 해요? 여자친구랑. 그래서 보러 가면 이제 뭐 보러 가셨어요? 될 만한 게 제가 PMP라고 하죠. 이렇게 PMP 영상을 보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우연치 않게 그게 들어있었어요. 우연치 않다니요. 안 돼요. 그거를 은혁 씨가 제일 많이 보나요, 야동은? 우리가 뭐 누구 볼 때 같이 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본인이 네, 당당히 보는 게 아니고 네. PMP에 넣었다는 건 휴대용이잖아요. 네. 화장실이라든가 심지어 또 방송 중에도 볼 수 있다. 아까 그 설명드릴게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매니저님께서 그걸 빌려갔는데 매니저님께서 보셨나 봐요. 그거를 너 안 지우고 저한테 돌려준 거예요. 근데 멤버들이 그걸 보다가 어? 은혁이 본다. 이렇게 해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제일 처음 본 야동의 제목이 뭔가요? 보통 야동에는 제목이 없어요. 제목 없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미지가 잘하면 사실 눈물이 제가 많다기보다도 다른 멤버들도 눈물이 많은데 이제 잘 참아요. 잘 참는 거고 저는 잘 못 참는 성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많이 울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유라는 노래로 2006년에 6월 25일 처음으로 1위를 했을 때 무대에서도 울고 내려와서 또 울고 집에 가서 모니터 하다가 또 울고 아이고 또 다음날 돼서 또 울고 정말 눈물이 안 멈췄어요. 최장현 네 생일날 나 빨리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너 뭐 네 생일 파티 한다고 나 완전 아, 짜증나 있어가지고 너 울었잖아. 진짜로 있었어요. 아 이거 진짜인데 남들 검은 바지인데 형 혼자 빨간 바지 입었지. 네가 매니저한테 일렀지. 네가 매니저한테 일러서 내가 너한테 막 성질냈잖아. 그래서 결국 메이저 형도 희철이 저 바지 갈아입히게 하면 은혁이 평생 안 볼 것 같다고 그냥 내가 입고 싶은 걸 입고 했고. 그래서 너 그때도 울었었나? 미안하다. 너 울면 어떡해. 솔직히 멤버이기 전에 나는 형제라고 나는 지금 생각하고 나는 그런 마음으로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슈퍼주니어 안에서 불편한 멤버가 두 명 이상 있다. 불편한 멤버? 빨리입니다. 없습니다. 다들 친해 보이시는데. 우리 멤버들은 제가 정말 친형제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친형제 얘기하니까 유쾌하다. 아, 친형제까지는 아니고 친형제 좋은 형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형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다. 네. 근데 또 지금 갑자기 또 올라가는데요? 네. 거짓이죠, 이거? 거짓이죠. 불편한, 그러니까 불편한 멤버가 멤버는 있죠. 없지만 네. 불편한 멤버는 일단 없...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고 있니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말을 못하니 말을 하면 혹시 내 지금 나는 울어버리겠지 내가 못하는 말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지 우리 말을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알아서 아들 테니 살짝 웃으며 돌아서 줄 테니 사람에게로 간다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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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